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2절로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지식이 없게 한것 같이 여인 중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나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어제 나누었던 말씀 중요한 것, 이스라엘 지존자 여호와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은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 진실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하나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것.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님이 알게 하시길 원하는 건 모든 천지에 여호와 한 분만이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때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 내 죄가 저 십자가에서 달렸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놓임을 받고 더 이상 거기에 올무가 되어지는 종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죄의 종에서부터 놓임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고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러한 사건들은 이제 구약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살면 나는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복.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느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것이 내 생각에 옳고 그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아말렉이다가 아니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어떤 아말렉? 내가 육적인 사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뭔가 거기에 타협하려고 하는, 뭔가 믿음으로 정말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육적인 생각들,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다 제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말렉의 왕인 아각은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제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제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 권세를 진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진멸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는 자라면 나는 그 사망 권세가 진멸받은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그 죄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물든 이방인이었던 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믿으면 내 심령은 심령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난 실질적인 사건과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십자가에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믿게 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무슨 분명한 믿음이냐?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떤 죄를 졌던, 이전에 어떤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나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었다면서 내 안에서 여전히 올라오는 것, 그럼 이건 뭐지? 속이는 사단의 역사예요. 완전한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진멸하면서 그걸 다 쳐서 무찌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진군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이 올라오는 가나안 족속이 짓는 죄를 용납하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내치지 아니하고 내어 쫓지 아니하고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타협해버리니까 우리 안에 아말렉 족속이 왕성해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미 진멸한 사단의 권세자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끔 조금씩 조금씩 지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2절 말씀이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사울이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아만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를 끌어오라,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옥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생각할 때 나와 이것을 접목시켜서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아각이 어떻게 했냐면 야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어. 즐거이 오면서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고 그 힘을 상실케 하고 그 모든 권세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엇이 되어지냐면 이들에게 힘을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잡혀서 이제 죽음 앞에 서야 되는데 완전히 죽어진 거를
다시 풀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이 이 악악왕이에요. 옥에서 나오게 하니까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죽음의 사망이 나에서 지나갔구나 라고 표현했지만 이 말씀은 내가 이제 다시 살아서 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망 권세를 진멸하신 것을 다시 사망 권세를 주는 행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죄의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떤 육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믿음을 저버리고 그것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 뒤에다가 버리고 사단이 다시 주인 노릇을 하게끔 용납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을 찢으실까?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그 죄에 속고 다시 그 사망의 권세에 속고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덫을 놓고 속이고 있는 이거를 딱딱 붙잡고 그거를 취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얼마나 망령되이 만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에서의 팥죽 한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하나의 작은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권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 육체의 생각 하나로 그 단팥죽 한 그릇을 먹은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죄와 사망과 이러한 권세들이 완전히 진멸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똑같은 망령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거를 풀어주는 일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있는 불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이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을 때 한 계명 그 주신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걸 줬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라는 것밖에 주신 것이 없는데 너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부활함으로 너에게 이제 생명의 문을 열어줬으니까 이제 생명 안에서 너희는 왕노릇하라. 이제 생명으로 이기라. 이 이긴 자가 내 안에 있으니 너는 두려움 없이 이제 믿고 나아가라고 했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악악을 살려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놓여진 것도 아닌데 악악은 야 이제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악악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그를 진멸합니다. 그를 저주하고 진멸하는 사무엘과 그 악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려둔 사울과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은 악악을 죽일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은 그걸 진멸합니다. 그대로 죽일 수 있어요. 그대로 진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울과 같은 믿음 없는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육신은 그를 용납하고 살려두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그러한 육신의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적인 것을 그대로 자기 안에 남겨둔 사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권세도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정말 누리는 부도 있고 어떤 명예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전쟁의 삶입니다. 어떤 전쟁?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 때까지 그 전쟁을 쉬면 안 돼요. 가나안의 일곱 족족을 다 내어 쫓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한 번에 내어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리 때가 범람할 테니까. 차근차근히 내쫓는다 그런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금방 완전히 변화돼서 할렐루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내어 쫓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용사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가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워 나가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그러면서 내 심령 안에 생수강이 넘쳐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생수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요. 내 안에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서 나의 모든 동서사방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배하시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이겨서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내게 세워질 때까지 전쟁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내 안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온전한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정말 온전해질 때까지 나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도 여호와 한 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모든 자에게 알게 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무엘,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내 안에서 말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사울과 같은 거는 내쳐야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에게 요만큼의 빌미도 주면 안 돼요. 작은 티끌의 권세도 그들에게 용납하면 안 돼요. 감히 내가 누군데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에 속게 돼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되면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짐승을 탄 음녀예요. 계시록 18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아서 가증한 잔들을 마시면서 근데 그 가증한 자한테는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를. 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음녀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믿음의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면서 뭔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 뭔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화롭다, 누리고 있는 그 사치로 인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주님이 그만큼 이 땅에서 그들이 사치하고 부요하다고 누리는 그 사치만큼 애통함과 고통으로 갚아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믿음의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남은 건 고통과 애통의 하나님이 갚아주는 심판만 남아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과연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두고 나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으로 앉은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를 말하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 예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과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주가 되어진 상태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이 아말렉 아각의 왕을 용납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육적인 소욕과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용납하면 결국은 그러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음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끌어다가 그를 죽이는 말이 33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아각을 찍어 쪼갭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길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할례 받은 곳 길갈. 그들이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 그 길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아각을 진멸한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진멸한 것처럼 믿음은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진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차없이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으로 올라오는 것은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육으로 만약에 타협되어지고 이와 같은 아각이 나를 지배하게끔 만들면 아각이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했다라고 말해요. 자식이 없게 한 아각의 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각의 칼이 다시 말하면 변질된 복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이론들이에요. 잘못 해석된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식을 못 낳게 여인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록 1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아들을 낳을 여자를 떠내려가게 해서 교회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게끔 교회를 죽이는 일을 무엇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변질된 복음, 다른 이론, 십자가 외에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교회가 다 그 아각의 칼에 죽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육적인 소욕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되어지고 껍데기로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이 안에서 경건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변질된 복음으로 복음이라고 가리키다 보니까 이 교회가 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지 못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말씀도 공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 안에 들어가서 심령을 들어가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주인은 다 자기 자신이 되어져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을 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었어요. 그 족속의 왕들이 다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끔 하지 않느냐. 주님의 칼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혼 안에 내 영 안에 내 속속들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죄악이 드러나요.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요. 말씀은 그래서 쪼개어서 우리를 다 벗겨내는 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회개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셔서 알게 하니 빛 가운데 드러나니 어두움이 드러나니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이 다 주님 앞에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산 받으실 주님 앞에 상과 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냐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 회개는 나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성령을 더 선물로 받게끔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해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더 갖게 하고 더 뭔가 신령한 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을 따라 추구하게 함으로써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지만 교만해지는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하지라도 내가 교만해졌다면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되려면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되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받았다는 사람이 더 교만해져서 더 스스로 높아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는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사단도 줄 수 있어요. 참 방언이 아닌 거짓 방언 줄 수 있고요. 요즘에 불교가 치유하시고 다른 종교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단도 그 짓을 합니다. 저희 엄마가 간경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될 때 구슬하셨어요. 구슬하니까 반짝 일어나더라고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반짝 치유. 사단도 흉내는 냅니다. 모든 흉내를 내는 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예요. 예언하는 것 같이 하지만 참 예언이 아닌 내가 어떤 예언을 받던 어떤 것들을 받았을 때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도록 이끈다면 그건 바른 예언도 아닌 거예요.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교회 덕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덕이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겸손해지는 자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더 주님 앞에 죽어지고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거. 분명히 이 아각이 여인들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변질된 복음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 한 영만 지은 것은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경건한 자손을 낳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서 에서가 한 것은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망령 때에 그 육체의 것을 취한 그 순간에 그는 음행한 자요 망령 때에 행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의 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육체의 것이 필요하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복은 만사 형통의 축복입니다. 내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의 축복. 3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그는 자기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기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는 자기 육체의 아버지 집으로 갔지만 사무엘은 산당을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라마로 돌아갔어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나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 집은 과연 어디예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 예수님과 교통하는 집,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집, 내 심령은 항상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심령, 이러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육체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육체에 속한 자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사망이죠. 내가 육의 사람이 되어지면 육에 속한 자가 되어져요. 육에 속한 자는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너희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서 죽음으로 내려가지만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음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넉넉하다 그거에 안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그날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여정은 바로 무슨 여정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로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는 그 이후에 사울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사울의 그 타락함에 애통하는 심령은 그를 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 갈 때 너무너무 심령이 애통하지만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단코 믿음이 아니고는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약에 죄의 담이 있다면 이미 그 죄의 담은 십자가에서 다 헐어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세워진 담이 생긴다면 다시는 그들을 위해서 회개케 할 그 어떤 세례도 없다고 한 것처럼 다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에게는 다시는 회개케 할 어떤 세례가 없어요. 돌이켜 회개할 심령을 주님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너 회개에 돌이켜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올라올 때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부활의 그 푯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는 자, 내가 돌아갈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악악을 용납한 것과 같아지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진멸해버린 사람을 요만큼도 우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잠깐 내 생각으로 아예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육체의 것을 하나 붙잡는 그 순간에 사단은 다시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슬피 우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슬피 울면서도 사울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볼 때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나를 택한 걸 후회하게 하는 자는 절대 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주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주님이 후회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울과 사무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사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진멸한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타협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다시 사단의 권세를 노임받게 하고 안일하다, 평안하다, 만족하다 할 그때에 참으로 홀연히 심판이 이르는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경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진멸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주로 모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요 그곳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고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계명은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